주제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평택시가 지금 대대적으로 확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교통시스템은 30년 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확장은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주차장을 복지센터 건립하는 것, 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저희 복지는 정부하고 연동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대학교는 제일 뭐 다가갈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고 또 서부 쪽에 해양기군에도 종합병원이 꼭 착공이 돼서 23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평택시가 감염병 관련, 국가의 균형 발전, 선생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의 교수형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지구, 만호지구도 이제 평택시가 직접 해서 개발할 것이고, 현덕지구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종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덕지구를 평택시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유력한 사업자들이 현덕지구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평택시가 아마 수소 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정이 되면은 더 가속화해서 평택시가 수도권에 수소 공급 도시뿐만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수소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평택시가 이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환경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출퇴근하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시장이 전체 설명하는 게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지만은 거의 모든 대부분 직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삼성 직원이라든가 다른 유명한 기업들이 내놓더라도 평택이 아까 말씀드린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춰서 행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기법을 걸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시정을 관계하는 목표 또 그리고 그 행정의 혁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조직기법을 하는데 행정 고도화라는 말을 말씀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시대에 맞는 행정 그 공도시장 뭐 이런 뭐 시청만 좀 있을 정도로 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 유입이 쏠리게 되다 보면 구도심의 발전은 더뎌지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도심의 고도 제한으로 신도심하고 구도심을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추상적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인구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도 제한 완화는 그 송탄이나 평성에 확정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이제 평택 역만 하더라도 지금 평택역 광장 정비는 거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광장 정비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큰 효과를 만들어서 이 구도심을 바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쌍비 주변에도 지금 민간제한 사업이 좀 좋아해 있고 또 그 옆에 저희 주상복합회로 저희가 제한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참여라도 좀 옮기게 되면 그쪽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조직 확대나 지원팀 신설도 조직 개편 계획이 있는지 조직 개편 계획이 있는지 방송 특히 SNS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잡은 중에 있고요. 저 용역도 좀 검토 중이겠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홍보 방안이 좀 수립이 되면은 별도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담에 맞벌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계속 지금 호소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또 거기에 또 단점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정부하고 경기도와 발맞춰 하는 것은 저희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